반갑습니다. 얼마예요? 56.45초요. 내기했어요, 분명히? 뻔히 내가 이길 거 내기는 왜 하나 몰라. 재밌잖아요. 준비해요, 얼른. 자, 정확히 세요. 시작! 씨가 나보다 빠르네. 46초. 아, 당연하죠. 남잔데. 다음부턴 저만큼은 접어놓고 내기해야겠어요. 남자가 여자에게서 어떻습니까? 다음부턴 지 씨가 계속 이기세요. 네? 이제 얘기해요, 소아. 내가 졌으니까 들어줄게요. 키스요. 치킨 스프네? 냉동실에 닭가슴살 좀 남은 게 있어서 먹어. 오늘은 녹음실 안 가봐도 돼? 안 나가려고. 그래, 먹고 그대로 자. 아, 근데 뭐가 그렇게 자꾸 무섭다고 잠꼬대를 했어? 할머니가 나 맘에 안 드신대? 아니, 마음에 든대. 그렇지! 지윤 씨를 더 많이 알면 더 마음에 들 텐데. 참, 어제 집엔 왜 갔었어? 그냥 물어보는 건데 내내 기운 빠져 보여서 물어보지 말까? 오빠, 동생이 죽었대. 그래서? 그 사람은 괜찮대? 나는 괜찮아. 내 손에 흉터 오빠랑 오빠 동생이랑 수목원 갔을 때 다쳤어. 그때 생긴 흉터야. 지윤 씨한테 말하기 싫었어. 나도 그날 기현이 오빠 동생 이름 기현이야.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으니까. 기억하기 싫었거든. 기억하면 보고 싶고, 보고 싶으면 걱정되고, 걱정돼서 오빠한테 물어보면 오빠 맨날 화만 내니까. 나랑 사귀면서 나를 계속 밀어낸 것도 기현이 때문이었어. 유전병이 있대, 오빠 집안에. 발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발병이 되면 10년 정도 앓다가 결국 죽는 병이래. 내가 싫어서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었어. 나 오늘 나가지 말까? 아니야. 집에서 쉬면서 기다릴게. 이따 들어올 때 벨 누르고 들어와. 맛있다, 치킨 스프. 지은 씨도 얼른 먹어. 식겠다. 자, 혹시 아프면 전화해. 어디 가고 싶어도 전화하고 데려다 줄 테니까. 나 보고 싶어도 전화해.